Dormammu, I've come to bargain. I've come to bargain. I've come to bargain. Dormammu, Dormammu, Dormammu. 위키 피규어 스카이런입니다. 작년과 올해 국내 피규어 시장 분위기도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마블과 핫토이가 있을 겁니다. 핫토이의 분위기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좋았을 때의 업, 나빴을 때의 다운을 생각해보자면은 업은 어벤져스 엔드게임 라인업 공개, 그 중에서도 마크 85 배틀 데미지는 정점을 찍었죠. 마크 47 재판이 또 많은 분들께 환호를 받았었고 그리고 뭐 또 좋은 소식이 없었던가? 원더우먼? 그에 비해서 다운! 뚱토르왕, 김용만이 아니라 엔드게임 헐크, 또 아쉬웠던 쿼터스케일 스파이더맨이 있었고요. 재판스러운 이런 신작들, 타노스 배틀 데미지 공개와 엔드게임 버전의 가격 폭락, 실망스러웠던 할리퀸, 앤트맨 2020 토이 페어까지. 우와, 이 압도적인 다운들을 보라. 특히 마블 영화와 함께 상승세를 탔던 핫토이가 또 마블 영화와 함께 이제는 조금 꺾일 때도 되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실망이 많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대치가 그만큼 높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치가 높았던 거는 그만큼 정말 레알 명작들을 많이 만들어 주었던 과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앤트맨 쇼크로 인해 핫토이 워스트 세븐을 꼽아봤는데요, 오늘은 AS 핫토이 거래를 하러 왔다, 핫토이의 베스트 명품 피규어 탑10을 꼽아봤습니다. 핫토이 처음 사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어떤 피규어를 사면은 객관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핫토이 명작 피규어 탑10 살펴보시죠. 아이언맨. 10위 욘두. 이 시대의 진정한 아버지, 나? 아니 마블의 아버지, 나? 아니 그냥 가오겔의 아버지 욘두. 인상적이었던 영화에서의 욘두 모습에 비하면은 사실 욘두 피규어는 많지 않죠. 그래서 뭐 적당한 퀄리티의 욘두만 있어도 사실 감지덕지한데요, 핫토이 욘두는 무려 디럭스 구성으로 아임 그루트를 포함한 이 풍성한 파츠들, 여기다 무엇보다도 헤드 조형이 핫토이 제품 중에서도 단연 최상급이라 할 만합니다. 보통의 핫토이 피규어는 특히 노인 헤드들이 명품이다, 잘 만들었다 얘기하곤 하는데요, 정작 문제는 노인들 대부분이 인기는 그닥이라는 거죠. 욘두는 그런 면에서 이 디테일은 가져가면서 캐릭터 역시 유니크한 매력이 있다 보니까 핫토이가 아니면 이렇게 준수한 컬렉터블로 소장하기 어려웠을 그런 피규어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이드 캐릭터를 이렇게 잘 만들어줬다는 점, 핫토이의 명품 10위로 당첨되었습니다. 9위 워머신 마크 1 다이캐스트. 핫토이의 아이언맨 본가 라인업에 비하면은 왠지 좀 인기는 덜한 워머신 패트리어트 라인업인데요. 하지만 워머신 마크 1만은 예외죠. 이유가 뭘까? 본연의 매력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남자의 혼을 자극하는 이 미니건. 수많은 버전업들이 나왔지만 진짜 실탄 중심의 병기와도 같은 매력은 이 마크 1을 따라갈 만한 것이 없었죠. 그래서인지 스태츄 쪽도 이 사이드쇼의 워머신 마크 1은 워머신 중에서도 인기가 독보적이고요. 핫토이 버전은 기존 플라스틱 버전도 나쁘지 않았지만은 비율, 페인팅 모든 면에서 이 전작을 능가해버린 피규어 워머신 마크 1 다이캐스트입니다. 8위 루크 스카이워커 DX 7번. 핫토이 스타워즈 그 장대한 라인업의 가장 첫 번째 제품, 바로 DX 버전으로 떡 등장해버린 스타워즈의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입니다. 온전하게 두 개의 피규어가 하나에 들어있는 화려한 구성인데요, 그렇다고 피규어만 둘이냐, 그것도 아니고 재탕이 수두룩한 핫토이 중에서도 전용 베이스, 이 극 중에서의 가장 마지막 매달려 있는 루크를 재현할 수 있는 디오라마 파츠도 들어있죠. 게다가 카리스마 있는 헤드 조형, 이 핫토이 특유의 인상 쓰는 인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훌륭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유일한 단점은 라이트업이 되지 않는 라이트세이버. 뭐 그냥 없는 게 나아. 7위 DX13 터미네이터 T800. 핫토이가 지금은 소위 마블 토이라고 불릴 정도로 마블 위주의 라인업들만 쏟아내고 있지만요, 한때는 프레데터와 터미네이터 등 SF 피규어 등이 주축이 되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특히 터미네이터 2편 버전 T800의 초기 버전은 이 핫토이의 국민 피규어라 불릴 정도로 널리 사랑받고 인정받은 제품으로 유명하죠. 그런 터미네이터의 DX 버전 DX10번은
갑자기 초롱초롱 초롱이가 돼버린 눈망울 때문에 호불호가 갈렸지만요, DX13 T800 배틀 데미지 버전은 이런 단점을 극복, 여기다가 작은 사이즈임에도 엔터베이 쿼터 스케일이 밀리지 않는 엔도스켈레톤과 데미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가동이나 이렇게 갖고 노는 느낌은 오히려 한수 위라고 할 수 있죠. 센스 있는 이 T1000 구성까지 핫토이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터미네이터, 그 터미네이터의 결정판으로서 손색이 없는 명품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행운의 7위. That's good. 6위 배트맨 다크나이트 라이즈 쿼터스케일. 자, 12인치의 명가 핫토이. 한때는 엔터베이와 치열하게 경쟁을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엔터베이는 쿼터스케일, 터미네이터나 조커 등을 출시하면서 좀 차별화를 꾀하고 있었죠. 바로 그런 엔터베이에게 자, 핫토이도 쿼터스케일을 내겠습니다. 폭탄 선언과 함께 첫 등장한 쿼터스케일 1번 다크나이트 라이즈 배트맨. 유저들은 반신반이었는데요. 그동안 뭐 DX버전도 두 번 나왔고 굳이 쿼터스케일까지 필요하겠어? 아, 라인업도 없잖아. 오랫동안 예약을 받았던 쿼터스케일 배트맨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시 후의 인기는 뻥! 한층 더 디테일해진 헤드 조형과 만듦새가 있었고요. 또 대표 빌런들을 형상화한 이 베이스 구성까지. 다크나이트 피규어 컬렉션의 주인공, 센터피스로서 이 피규어보다 더 적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뭐 기존의 DX, 풍성한 아머리, 게다가 이후에 비긴즈 버전 쿼터스케일까지도 출시됐지만요, 여전히 가장 높은 인기를 보여주는 핫토이 배트맨 다크나이트 라이즈 쿼터스케일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5위 사무라이 프레데터 롱타임 어고. 머나먼 과거, 한때는 핫토이의 프리미엄 피규어의 대명사였던 프레데터. 지금이야 뭐 여러 리뉴얼 출시로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일부 제품들은 높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프레데터 중에서도 이 사무라이 프레데터, 야, 프레데터면 프레데터지 무슨 사무라이야? 일봉이야? 라면서 지나친 유저들도 많았는데요. 이 피규어의 가장 큰 특징, 인기 특촬물 피규어 시리즈인 SIC 라인업으로 유명한 원형사 타케야 타카유키의 참여로 인해서 이 특유의 기괴한 조형이 완성됐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 관절 강도나 전체적인 이 크기, 만듦새까지 생각하면은 타케야가 참여한 양산 피규어 중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유니크한 디자인, 또 이 역사물과 SF의 조합임에도 어색하지 않은 콜라보레이션, 화려한 베이스와 구성 요소들, 게다가 일반 핫토이 제품들과는 차별화된 고급스러운 패키징도 있었죠. 그야말로 진짜 신경을 팍팍 썼다는 인상이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그 덕분에 뭐 원작이 별도로 있는 캐릭터 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심 없던 사람들의 관심까지도 사로잡았던 피규어. 만약 완성도만 생각하자면요, 뒤에서 얘기할 제품들을 능가할 수도 있는 멋진 피규어입니다. 4위 아이언맨 마크 3 쿼터스케일. 자, 핫토이의 쿼터스케일 피규어. 아까 배트맨을 언급했었는데요, 이제 어느덧 핫토이의 인기 라인업 중 하나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이 된 것은 배트맨도 물론 영향을 끼쳤겠지만 역시 아이언맨이죠. 핫토이 쿼터스케일 아이언맨은 배트맨 이상으로 기존 1:6 스케일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비율 자체가 기존 1:6 스케일에 비교하면 훨씬 원작 지향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크기만 커진 게 아니라 이 아이언맨 아머 VV에다가 오픈 기믹을 추가했고요, 푸른색 간접 조명까지 더해지면서 특유의 분위기를 더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이 시리즈로 출시된 것이 마크 43, 마크 42, 마크 45, 마크 3까지 모두 좋긴 하지만요, 그 중에서도 최고를 꼽자면 원조빨, 신상빨, 아이언몽거의 8빨을 더해서 마크 3로 가겠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3 쿼터 스케일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Keep the skies clear. 3위 다크나이트 조커 DX11. 핫토이에게 있어서 조커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캐릭터죠. 마블이랑 아이언맨이 지금 핫토이의 얼굴이 되었다면요, 조커는 지금의 핫토이를 만들어낸 초대공신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핫토이에 대한 이 신뢰를 갖게 해주는 이 뭐랄까 전대고수? 핫토이의 초대 조커는 히어로물 영화 피규어에 대한 유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고요, 뱅크로버 버전은 배우의 얼굴을 고스란히 재현하는 그 명성에 기반을 닦았던 의미 깊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념비적인 DX1번 출시, 그리고 그 이후에 10개의 DX 피규어가 출시되고 나서 다시 출시된 DX11번 핫토이 조커 중에서는 결정판, 아니 양산 제품 기준으로 12인치 조커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죠. 두 개의 헤드는 모두 유니크한 표정으로 완성이 되어 있고요, 의상 디테일은 전작보다
한층 더 좋아졌습니다. 취조실의 디오라마 구성도 호평을 받았죠. 그리고 뭐 이런 높은 인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더 큰 스케일의 쿼터 스케일이 출시됐지만 여전히 핫토이 조커 왕자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비교입니다. 2위 캐리비안 애정 잭 스페로우 DX15번 마블 스타워즈 DC 핫토이의 주력 피규어 라인업인 무비 마스터피스 뭐 이런 이름이 무색하게 히어로물 그리고 별들의 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핫토이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단일 캐릭터로 4개의 베리에이션이 출시될 정도의 인기 캐릭터 핫토이의 다양성을 그나마 빛내주고 있는 캐릭터가 있으니 바로 캐리비안 해적의 잭 스페로우입니다. 자, 초기 버전 잭 스페로우는 핫토이의 헤드 조형사인 율리님의 명성을 널리 알렸던 제품이 되었죠. 그리고 고준님의 핫토이 참여 이후에 등장했던 DX6번 잭 스페로우. 우와, 당시에 100만원이 훌쩍 넘던 고준님의 커스텀 작품. 이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피규어를 이 정도 가격에 만날 수 있다는 건 정말 꿈같은 일이었죠. 진지 모드와 미소 모드가 모두 가능한 이 얼굴. 다양한 파츠와 존재감이 뿜뿜. 방향타. 게다가 깃발까지 있었죠. 자, 이렇게 완벽한 명작이었던 DX6번을 핫토이는 다시 한번 뛰어넘는 기염을 토하는데요. 바로 DX15번 잭 스페로우 캐리비안 해적 5편 버전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망한 자도 말이 없다. 영화는 잠시 잊어주시고요. 이 새로운 잭 스페로우 기존의 방향타를 넘는 디오라마 형태의 이 존재감 있는 베이스. 헤드는 부분 식물을 적용하고 있고요. 여전히 두 가지 표정이 담긴 한층 더 개선된 헤드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두 작품은 출시의 텀도 꽤 길다 보니까요. 전작을 소장했던 팬들이 아쉬워하기보다는 새로운 디테일의 피규어를 두고 다시 한번 열광하는 반가운 반응을 보여주었죠. 야, 후속작 출시는 이렇게 해야지. 히어로들의 러쉬 속에서도 꿋꿋하게 핫토이 무비 마스터피스 시리즈의 네임 밸류를 지키고 있는 캐리비안 해적 잭 스페로우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뻔한가? 1위. 아, 너무 뻔한데. 그래도 아이언맨 헐크버스터 디럭스?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좀 빛이 바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디럭스 버전이 재출시되면서요. 한창 때의 프리미엄도 꽤 떨어졌고 이래저래 화제성도 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이죠. 크기, 디테일, 무게감, 완성도와 존재감까지. 여전히 핫토이 헐크버스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으로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배트맨의 텀블러도 크죠. 하지만 디테일이. 아이언맨 겐트리 셋도 존재감이 좋아요. 하지만 완성도가. 다른 쿼터 스케일들도 충분히 크죠. 하지만 존재감은 여전히. 종합적으로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피규어. 빛이 바랬지만 바랜 빛조차도 여전히 밝게 빛나는 피규어. 그리고 뭐 중요한 건 앞으로 핫토이에서 이만한 프로젝트는 아마 다시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핫토이 헐크버스터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마크 43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천하무적. 오늘은 지난 핫토이 워스트 피규어에 이어서 핫토이의 명품 베스트 피규어를 선정해봤습니다. 핫토이에 대해서 여러가지 쓴소리가 많기도 한 요즘이고요. 또 심지어는 핫토이를 대체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오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죠. 그런데 냉정히 생각해보면요. 핫토이만큼의 라이센스, 핫토이만큼의 다양성, 핫토이만큼의 이 평균적인 디테일, 안정적인 제품 라인업과 생산체계들. 이건 사실 뭐 핫토이가 2000년도에 설립한 이후에 20여 년 동안 쌓아올려온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아무도 이 정도로 해내지는 못했죠. 즉 하루아침에 누군가가 뿅 나타나서 핫토이를 대체하는 거는 어려운 일, 아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겁니다. 막상 핫토이를 제외하고 보면은 12인치 피규어의 넘버 2... 누구지? 지금은 블리츠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핫토이와 블리츠웨이를 비교해 보면은 라이센스와 다양성만 놓고 보아도 거의 뭐 다윗과 골리앗 정도의 차이가 될 겁니다. 결국 현재의 핫토이를 넘어서는 것은 일단 당장으로서는 핫토이 자신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저들에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핫토이가 더더욱 커지기를 응원하든가, 그게 아니면 경쟁 상대가 잘할 수 있도록 다른 누군가를 키워주던가, 뭐 아니면 둘 다 영웅으로서 죽을 것인가, 악당으로서 살아남을 것인가. 아, 그냥 영웅으로 오래 좀 살자, 핫토이. 위키피규어 스카이러너였습니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